한 달 정도 쉬어놓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50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 구매를 하여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평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성향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디오스 프로 3를 이제 레이싱화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훈련할 때도 뭐 타쿠미션 10 혹은 베이퍼플라이 2 이런 거를 좀 훈련할 때는 좋아하고, 조깅할 때 신을 신발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 시점이에요. 조깅할 때는 어쨌든 좀 편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길게 뛰었을 때도 좀 부담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찾는 와중에 여러 가지 신발을 좀 거쳐갔어요. 여기 신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요 두 개도 이제 평가를 한 번씩 해봤던 것들이고, 그리고 레벨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 이렇게도 지금 신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요 다섯 개죠. 지금까지 얘까지 다섯 개를 저는 이제 조깅화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지네 새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조깅화로서 이 다섯 개를 계속 신어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다,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리뷰이다 보니까 저의 리뷰는 조금 좀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상황이나 저의 어떤 배경들, 성향들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딱 보면 어떤가요? 디자인은 사실 저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흰 색깔을 샀는데, 이 흰 색깔은 사실은 여성용 W우먼인데, 그래서 265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 신는 신발들, 여기 아까 좀 전에 봤던 다른 신발들은 다 260인데 실제 발 크기는 한 250. 다른 신발을 신을 때 뭐 아디오스 프로 3를 포함해서 베이퍼플라이 3, 베이퍼플라이 2 260을 신고, 얘도 처음에 파란 색깔 살 때는 260을 살까 하다가 요 색깔도 있는 걸 보고, 아 그래 얘는 265를 사야겠다. 왜냐면 여성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265를 갖고, 결과적으로 265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잘 신고 있고, 이렇게 외관을 봤을 때 좀 특이한 점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얘가 양말처럼 이렇게 어퍼 소재가 이 끝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그 어퍼 소재도 뭔가 쫀쫀할 것 같고 부드러울 것 같고 잘 알 수 없는, 신어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퍼 소재가 있습니다. 또 끈이 좀 특이하게 돼 있다는 점도 있죠. 끈이 약간 자체 이런 마감 방식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끈을 묶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44mm의 미드솔이 있다는 점. 44mm에서 어떻게 8mm 오프셋이죠. 8mm 힐드랍을 해서 상당히 높은 미드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저는 여기에 좀 많이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 중간에가 혹시 이렇게 비어 있어요. 다른 신발들보다 많이 비어 있어서 나일론 플레이트, 웨이브 플레이트라 불리는 이 나일론, 미즈노의 나일론 플레이트가 이렇게 딱 보인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특이하고 뭔가 미래지향적 혹은 뭔가 좀 옛날 신발 혹은 하여튼 예사 신발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외향적인 걸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예쁘긴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란색, 흰색보다 요 색깔이 좀 더 예쁜 것 같고, 요 색상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이제 무게를 이야기했는데, 다른데 여자 거에 대한 무게가 잘 안 나오길래 이걸 재보니까 254g 이렇게 나오네요. 뭐 여러 가지 흙도 묻고 했으니까 좀 무게가 좀 늘어난 게 있겠죠. 외관에서 처음 봤을 때 제가 좀 놀란 점,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고 이쪽 부분이 좀 얇다는 점이 저는 약간은 좀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보통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착지를 할 때 발 바깥쪽을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저 발 전체로 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약간 미드풋이고 바깥쪽으로 착지를 하는 나이인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를 해소했던 건 맞는 것 같고, 외피에서 이 니트 소재 외피 얘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외피 자체의 느낌은 저는 약간은 불호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알파플라이 2의 그런 어떤 조여주는 그런 가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가피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얘도 비슷한 느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조금 했으나, 이 재질 자체가 생각보다 쫀쫀한 느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니트 소재이긴 한데 뭔가 우리가 많이 입는 그런 폴리에스터 옷 그런 소재처럼 약간은 흐물흐물 거리는 게 좀 이렇게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두 개로 당겨봐도 약간 좀 잘 늘어나고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발 안쪽에서 안 놀게 타이트하게 하려면 신발 끈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겠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또 제 발볼은 D거든요. D보 D에서 E 사이. 그래서 좀 평균적인 발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을 한 번씩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제 주행 감각, 러닝 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한 달 넘게 신었으니까 많이 신었고, 전체적으로 조깅할 때 많이 신었지만 빨리 템포런 할 때도 좀 많이 신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발열감은 확실히 있다. 발열감은 이 외피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인솔에 뭔가 답답함인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인솔을 바꾸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양말을 바꾸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열감은 이 신발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느껴지는 거 있는 것 같고 겨울이 돼도 완전 한겨울에는 좀 괜찮겠지만 조금 뭐 적당히 한 11월 말까지는 조금 열감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행 감각일 텐데 일단 미드풋 착지를 하는 그런 러너인데 뭔가 미드풋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신발 같진 않았어요. 이게 8mm라서 확실히 많이 개선된 건 맞는데 뒤쪽에 쿠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뒤꿈치에서 착지하는 게 편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나더라고요. 근데 뭐 미드풋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발 자체가 44mm고 36mm 이렇게 8mm 우퍼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뒤쪽에가 많이 높기 때문에 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착지에서의 뭔가 불완전성?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조금 불완전하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초반엔 괜찮지만 장거리로 갈수록 좀 그런 면이 두드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뛰다 보면은 막 내가 빨라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신발은 아니에요. 템포 러닝용으로 나왔지만 막 내가 빨리 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거는 약간 뭐랄까요, 확실히 튀어주게 하는 그런 알파플라이를 처음 신었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처음 만난 게 미즈노 러닝 캠퍼스 울산에서 처음 딱 신어봤었는데 근데 신어볼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신발은 조금 맨 처음 신었을 때랑 계속 신어볼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는 그런 미드솔의 뭐 복원력 차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약간 반발력 차이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때 신었던 그 느낌이 지금 요즘에 신을 때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다른 신발도 다 비슷할 텐데 그런 신발이 좀 오래 가는 게 아디오스 프로 3고 뭐 알파플라이 2 이런 신발들이죠. 보스턴 12 이런 것도 뭔가 그 오래 가는 그런 탄성력이 있는데 얘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괜찮은 신발은 맞는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는 건 아니다. 뭔가 오래가는 그런 반발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로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도 좀 얘기하려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이 가피 때문에 오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뭔가 착지를 할 때 회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물론 좀 안정적인 착지를 하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그런 회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착지를 할때 내 발이 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건데, 요게 나일론 플레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건 어쨌든 발바닥에서부터 위쪽이 좀 흔들리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거는 확실한 하나의 단점으로 얘기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단점을 살펴봤으니까 장점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장점은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예요. 199,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지금도 판매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나중에 다른 색깔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살수 있을 텐데, 확실히 199,000원은 정말 정말 좋은 가격인 것 같고, 그 가격에 이런 신발을 살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비슷한 가격대에 살수 있는 게 아까 좀 가져왔던 신발들인데, 보스턴 12 조금 더 싸고, 뭐 타쿠미센 아니면 뭐 줌플라이 엔돌핀 스피드 4 이런 신발도 있죠. 그런 신발들에 대비했을 때, 크게 막 밀리진 않지만, 크게 또 뛰어나지는 않는 그런 신발이에요. 역시, 제조사들이 확실히 똑똑한 게, 그런 포지셔닝을 좀잘 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몇몇은 좀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이퍼러시도 비슷한 가격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장점 하나는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어쨌든 이 미드솔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확실히 난다. 내가 조금 무게가 있는 러너거나 아니면 좀 확실히 내 충격 자체를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 좀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두꺼운 미드솔에서 오는 그런 충격 흡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신발 웨이브 플레이트 넓게 들어가 있는 에너지 넥스트 폼 개발할 때도 상당히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고, 뭐 시크릿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신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저도 직접 제가 사서 신을 만큼 뭔가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던 그런 신발이거든요. 시착을 했어 봤었기 때문에 또그 느낌 자체를 알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구매한 신발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 기간 좀 신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찾을 수 있었고, 장점도 찾을 수 있었는데, 조금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은 어쨌든 가피 부분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피만 조금만 바뀌면 진짜 좋겠다.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고, 뭔가 이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미즈노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좀 어쨌든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다음에 색깔이 좀더 예쁜 것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신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9만 원에 이런 신발 하나쯤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쿠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즈노도 예쁘더라고요. 미즈노가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러닝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또좀 특이했던 점은 미즈노에서 만든 옷들 있잖아요, 파는 거. 한국에서 만든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즈노 요즘에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미즈노의 신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오비스타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고, 다른 템포 혹은 뭐 쿠션 러닝화 슈퍼 트레이너 중에서도 비올 만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 알려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